오늘은 구원의 절기 여섯 번째입니다. 결과 없이 수고하는 것, 하나님 나라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되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구원의 절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구원의 절기가 어디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원리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구원의 절기와 하나님의 달려, 여기에 또 일곱 개의 주제가 나오는데, 오늘 그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여섯 번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즌을 가고 있고, 이제 11월 10일 지나면 대강절, 그래서 성육신의 절기 들어갑니다. 이때 되면 이제 금식이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미리 광고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 절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이 몇 번째죠? 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걸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제사장의 패러다임이 시작됐다. 누가복음 1장일 것 같아요. 7장이 아니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고, 이제 두번더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미처 내 걸로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의 상황들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 전에도 이건 두 번인가 봤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 지금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호숫가에, 바닷가죠, 유대의 바닷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배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 봤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네, 예수님이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를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그 상황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배를 씻고 있는 여러 배 중에 한 배에 쓱 올라가셨어요. 그 배는 누구의 배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아니, 약간 이러면 또 이제 소설을 써야죠. 베드로가 막 그물 씻는데,
어느 한 청년 같은 랍비가 배를 툭 탄 거예요. 왜 타셨지? 아니 왜 타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셨어요? 육지에서 배를 좀 띄워라. 그리고 청하고 그 자리에 배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배를 육지에서 좀 띄우고 그 위에서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굉장히 묘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몰려와서 주님 가는 길마다 계속 애워싸는 거죠. 애워싸고 애워싸. 이게 무슨 포토존도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한 안을 내신 거죠. 본인 스스로. 그래서 배에 올라서 그 저기 갈릴리 호수에서 좀 띄어져가지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몰려올 수 없게. 근데 그 배는 누구의 배였다고요? 시몬의 배더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얼마나 했을까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얼마나 가르쳤을까요? 몇 분인지는 안 나오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서 말씀을 듣기 원했고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자, 그 배를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띄워라. 누가 띄웠을까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을까요? 배 안에 있겠죠. 배 안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본인이 의도한 거 전혀 아니에요. 배를 띄워라 해서 띄웠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헤엄쳐서 그물가로 간 건 아니겠죠? 네, 그물 씻으러. 계속 그 안에, 이건 뭐랄까요? 강제로 말씀을 듣게 되는. 안 듣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듣게 되어진 이 상황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이걸 의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랐어요. 그 배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예수님 머릿속에 이 청중들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 뒤에서 지금 뭐야 이거 이러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도대체 그 결과가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밤이 새도록.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건 10시간에서 12시간을 계속 바닷가에. 그럼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기라도 많이 잡혔으면 그래도 신바람이라도 났을 텐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낚시를 딱 한 번 어렸을 때 같이 쫓아갔었는데요. 저랑은 이제 처음 가는 거라 제가 5살 때나 6살 때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뭔가를 이 아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낚시 그 터 잡는데 다른 사람은 벌써 터 잡고 다 이제 낚시 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 30분을 더 돌았어요. 그리고 수초가 있고 물고기가 많을 만한 거기에 멀리서 딱 잡고 드디어 야심의 낚싯대를 쫙 피신 거죠. 하루 종일, 그건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큰 고기를 잡으면 뭐 상을 주는 그런 낚시회에서 갔던 거예요. 밤이 새도록 아니라 날이 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으셨어요, 그날. 평상시에 이렇게 잡아오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막 힘이 빠지셔갖고, 이상한데, 이상한데. 이러면서 계속. 그리고 오시는 동안 진짜 막, 그러면 또 못 잡아서 화가 났으니까 이만큼 또 한 잔 드시고. 이게 기억이 생생해요. 그 전에 한번 이만한 거 잡아왔어요. 34세 찐가 이렇게 붕어로.
얼척 30cm 넘은 얼척이잖아요. 너무 신나고 그 자리에서 탁본 뜨는 거 아세요? 예, 그 고기에다 물감이래 먹물을 해갖고요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몇월 며칠 몇 센치 어디 저수지에서 딱 해놓으시고 너무 신나하셨어요. 근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그냥 버스에서 완전히 주무시고 계시다가 완전히 그냥 그렇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피곤이 두 배로 오는 것 같아요. 전 이거 보면 항상 이게 생각이 나요. 진짜 힘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겠어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아시죠?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웬만해서 들을까요? 야, 그물 내려놓고 일로 와서 좀내말 들어. 그러면 들을까요? 집에 와서 잘래요. 자는 게 편하지. 그러니까 아예 그 배에 타시고 베드로 하여금 도망 못 가게 띄우시고, 저는 옛날에 약간 무리들이 많아서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띄웠다라는 의도도 있었지만,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에게 굉장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어떻게 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에 베드로가 예,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그 전에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웬만한 수고가 아니면 이게 여러분 그물을 다시 깁는다. 낚시도요, 한번 폈다가 접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물은 한번 폈다가 이렇게 걷어들이면 고기가 없으면 그냥 맨 그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해초나 뭐 이런,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손질을 하고 그걸 다시 또 던졌다가 또 이게 보통 이게 저희가 음식점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 이제 공무원 하시다 군대 계시다가 나와서 공무원 계시다가 또 나오셔가지고 음식점 전문 용어로 시마이라는 게 있어요. 시마이 아시나요? 야, 오늘 시마이다 그러면 예. 아, 모르시는 분 맞군요. 예. 끝나는 거. 일본 말로. 야, 이제 끝이다, 이거. 예. 그러면 이제 의자를 다 이렇게 우리 1층 청소하듯이 테이블 위에 뒤집어서 쫙 엎고, 그리고 밑에 청소하고 의자를 안 내려요. 아침에 내려요. 근데 그렇게 전문 용어 자꾸 나오네. 시마이를 다 하고 청소하려는데 들어오는 손님이 있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막 계산하는 거죠. 위아래 훑어보면서 이 사람이 고기를 시킬 것 같으면 아니요 할게요 이럴 수 있고, 그냥 된장찌개 시킬 1,000원짜리 손님 같으면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손님 이렇게 옷 입은 거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 의자 올린 것도 다시 내리기가 귀찮아요. 왜냐 하루 종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주방도 정리를 다 하고. 이해되시죠? 이걸 다시 또 풀어가지고 다시 일을 한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 잡지 없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될것 같은데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네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요? 전에는 너의 노력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결과가 무엇이냐?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았느냐? 이제 나의 말을 들어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해 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 같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완전히 피로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숱하게 많아요. 교회 행사부터 시작하여, 뭐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수련회 하면 진짜 일주일 동안 거의 밤을 못잘 정도, 밤에 잠을 못잘 정도. 끝나면 완전히 탈진.
제가 이런 캠퍼스 간사를 14년 했다고 그랬죠. 매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매년 연말이 되면, 이제 좀나 뭐든 일안 하고 쉬고 싶어. 어떻게 좀나 모르는 교회에 가서 쉬어볼까? 뭐이 생각이 매년 든 거예요. 연말 되면. 선교단체 간사하면서도, 야, 이거 한 3년, 4년 하니까 진짜 못할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수고해서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또, 캠퍼스 와보면, 애들은 완전히 또 뭐, 대표하겠다는 리더 뽑아놨더니, 연애질 하면서 둘다 나가지 않았나. 하여튼, 별로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후배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애들이 몇명 있어요. 진짜 말안 들으면서, 이런. 그러면, 연말이 되면, 아, 진짜 안 하고 싶다. 이게 막 저절로 입에서 툭 나와요. 내가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밤이 새도록 내가 집중해서 했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이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 상황들. 그럼 이따가 기도하시면서 한번 성령님께 물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뒤집어 봅시다. 만약에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가 하나 가득 잡혔어요. 하나 가득 잡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배를 타겠다고 할 경우도 내배 타지 말고 저배 타세요. 혹은 가서 이제 얘기하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가 고기를 이미 많이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를 왜또 잡아? 거기 내가 이미 풍성하게 잡았는데. 죄송하지만 이제 안 잡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됐겠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해볼 만한 거다 해본 거죠. 이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한번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해보자라는 한편에서는 오기고 한편에서는 그의 말에 대한 신뢰로 갔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몇번 이야기했지만 저희 기도재단이나 일을 하시는 목사님과 교회 보면 할 만큼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도 거의 날고 길고 다 하다고 오신 거 아니세요? 대부분? 아니신가요? 그냥은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계시면 거의 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이게 뭐냐 이러다가 그러니까 오지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이게 거꾸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 하나님의 특이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시각, 또 이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2장 20절이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상관하였도다. 솔로몬. 제가 어제 이 말씀 때문에 솔로몬을 다시 1장부터 12장까지 쭉 해보면서 진짜 솔로몬 이것저것 해본 거 되게 많다.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으나 헛것이로다.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해봤지만 남기면 뭐 하냐? 그 남긴 그 사람이 얼마 있으면 또 죽는데. 뭐 해야 돼, 수고가.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봤지만 과연 뭐가 의미가 있을까? 진짜 헛되고 헛되도다 이거잖아요.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도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한걸한게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한번 기쁘게 해볼까? 진정한 행복이 뭘까를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이래 갖고 시작한 거였잖아요. 조건도 잘못됐고 방법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실망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볼때 하나님이라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사건을 보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배에 가득 차게 됐고 그물이 찢어지게 됐어요. 이 상황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렇게 되어진 상황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호칭이 랍비어, 랍비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주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호칭이 바뀌었어요. 뭐에서 뭘로? 랍비에서 주로. 주라는 건 로드인데 그거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됐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랑 같은 배에 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서. 아니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탔는데 얼씨구나 좋구나 이러지 않고 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분을 만나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럼 이런 본질적인 접근을 안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가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나를 그물 한 방에 고기가 엄청 잡히는 탁월한 베스트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 이제 좀 이렇게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좀 들어서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조금 이게 뭔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제 얘기하려니까 쑥스러워서 또 그러는데 이제 신학생 사역한다고 해서 11개 대학 개척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10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제 손으로 흩었다고 그랬죠. 그러다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 포크레인 기사 하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하게 됐는데 요 딱 그 상황이 뭐였냐면 저한테는 이거였어요. 나를 떠나서서도 아니고 소망이 없고 그때 당시 건 10년 동안 수고했는데 10년 동안 수고했는데 정말 아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그 상황은 똑같은 거죠. 지금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이거였어요. 네가 정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냐? 네가 갖고 있는 계획, 모든 신학교마다 개척하고 그래서 거기 학생들을 변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려는 이걸 네가 하려느냐? 이제 네 방법을 좀 내려놔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내 말을 좀 듣지 않겠냐? 이러는데 제가 3년 동안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10년 동안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요? 그리고 이제 계속 붙들고 있다가 3년을 잡고 있으니 이걸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났어요. 제 스스로 놓고 스스로 해체하고 그리고 그냥 떠돌아다니듯이 목적 없이 떠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저의 방향을 툭툭 틀기 시작하신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참 희한한 길로 가기 시작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가 하고 싶어하는 건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주신 건데 그걸 이루려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해야 돼. 주님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서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손을 놓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순간 드디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방법의 비밀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조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조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돼요. 조종의 영. 내가 컨트롤하는 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왜 우리가 성령님께 못 맡겨요? 성령님이 엉뚱한 곳으로 날 이끌어가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게 두려운 거잖아요, 대부분. 성령이 진짜 일하실 것 같아서 두려운 거잖아요. 일안 하실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진짜 이러시면 어떡하지? 이거죠. 누가복음 5장 10절이요, 시작. 세베대의 세베대 아들로서 아들로서 시몬의 시몬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이게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의 은사와 이런 것들 가지고 보니까 좀 보여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속사람을 받겠다. 얘를 딱 봤더니 얘가 벌써 어부가 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데스티니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의 데스티니. 그래서 그걸 모르고 계속 고개만 잡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가서, 야,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맞는 걸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분위기겠죠. 시몬 베드로가 한번더 주님,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히려 그에게 네가 갖고 있는 데스티니가 뭐고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에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알려주는 거죠. 언제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주님과 어떻게 같이 할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깨어지고 낮은 자리 되었을 때,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아직도 힘이 남아 계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아직도 힘이 남아 계십니다. 이게 협박 같아서 제가 힘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이 주었던 메시지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는 떡을 떼는 장면과 관련돼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죠. 누가 마태복음 14장 29절 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아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다. 떡을 떼다. 우리 성찬할 때도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잖아요. 떡을 떼어. 그 다음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22절 마가복음도 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 떡을 떼시며. 그 얘기 뭐냐면, 떡을, 여러분 그 맞자라는 거 아시죠? 맞자. 우리 성찬식 때 맞자 쓰잖아요. 무교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자르신다는 거예요. 잘라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살을 띄어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내 살이다. 그것의 깊이는 거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마음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깨트려지는 걸 얘기해요. 마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결국 시몬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깨진 상태가 됐어요. 우리가 이게 자기의가 있으면 있을수록 훨씬 더 주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든데, 불가능인데, 그걸 또 희한한 건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진짜 못 말려요. 자기의 의로 어금니를 크게 물고 해내려고 하는 사람. 본인은 해내려고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은 없죠. 그러나 주변에서 보기엔 해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높은 거예요. 마음이 깨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희한하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깨어진 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서 깨워주셨다는 거예요. 깨워주셨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이 깨어질 상태가 아니라 의욕이 넘치고 내가 뭐든지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방법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주로 언제 기도 많이 하시나요? 고난이 올 때. 편안할 때 왜 기도가 안 오죠? 마음을 깨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절 35절입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요. 그래도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 캐톨릭에서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하도 많이 도니까 마리아가 우상 이단이 돼 있어요. 마리아가 이단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잘못했나요? 마리아는 어느덧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덧 죽은 지 한 천 몇 년 지나 보니까 이단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한 게 있죠. 마리아 순종. 첫 번째로는 처녀인데 아이를 낳게 돼.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깨어져야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걸 순종했죠.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어머니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아니래요. 내 말씀대로 행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친척이래요. 게다가 또 어디까지 깨어져요? 십자가 앞에서 내어 주기까지 그의 마음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 구속사를 완성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끊임없이 그는 자기의 마음, 이 얘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마리아는 깨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깨어지는 게다가 어느 날 또 자기 아들이 이단이란 얘기 들리고 귀신에 들렸던 얘기 들리고 보통 별의별 얘기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이 찔리듯이 그 깨어짐 앞에 마리아는 순종한 거죠. 그럼 마리아를 숭배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한 사람으로 또 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마리아 조금 좋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서 굳은 마음의 깨어짐을 통하여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게다가 나는 또 실망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막 하겠다 그럴 때 말씀하시면 너무 좋은데 하겠다라고 할 때는 가만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시더니 나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낙심하고 힘이 다 꺾여 있고 풀이 빠져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참 독특한 것 같아요. 마치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 말씀하셔서 얼마나 좋겠어요. 힘 다 빠지고 80세에 다시 말씀하시네요.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 한 80세는 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직도 많이 힘이 남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윤철성 간사 한 분이실 것 같아요. 한 분. 오직 주님만이 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어도 육체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을 의지한다, 말씀을 믿는다 이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고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그 아재 박사님의 그 중보 기도를 쭉 계속 더 다시 듣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들렸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하기도 저도 두려운데,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임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내 안에 간직은 하고 있는데,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일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 이거 읽으셨나요? 다시 제가 찾아보면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건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뭐죠? 깊은 데 그물을 던져 뭐 이거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거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 그 찬양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언제 던지셨어요? 뭘 던지셨어요? 그물을 도대체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는 바로 주님과 연합해서 그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에 나 자신을 깨트림으로 내어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 이 방법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쓰는 방법이 더 낫고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죠? 다수결의 원리에 주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맞는지 그런지 투표해서 결정합시다. 뭐 이런 수준인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5, 6,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이거죠.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예수님이 죽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온전히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맡기신 거예요. 죽으면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죽은 거죠. 육으로.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신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일들이 대부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맡기고 나면 뭐가 되리라가 아니고 나는 그냥 그와 함께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냥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나의 모든 건 끝났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많이 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래서 우리는 약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약해지기로 하신 거죠. 아닌가요? 예. 사실 이게 금식이죠. 내가 힘이 펄펄이 넘칠 때 주님 일하십시오. 이게 아니었고, 내가 약한 가운데로 오히려 자원화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일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약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이죠. 하나님 나라 일하심.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은 알것 같아요. 조금은.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시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거죠. 제가 이렇게 우리가 1년을 쭉안 살아봤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시즌을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한 게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알려주는 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완전히 약한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성육신의 절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고난주간 들어가면서 그걸 아예 죽여요. 그리고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만 잡고. 그럼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함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내 방법으로 아니라 내가 밤이 새도록 이걸 이루어보리라라고 하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실 줄 아는 것을 믿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약한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아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내 안에 일하셨던 것을 내가 드디어 보기 시작해요.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고 잡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참 소망이 드는 건또 소망이 교만으로 갈까봐 저도 굉장히 두려운데, 제가 20대, 30대 막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막 신학교 돌아다니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시 일으키리라고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TK 하면서 이게 건 15년 만에 다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이 부담이 오고, 또 이것을 할수 있는 장이 열렸어요. 여러분은 안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열리지? 그 제가 15년 동안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놔둔 것이 이렇게 위에 안 속에서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여러분 요즘 느끼시나요?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저도 지금 약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어싸 왔어. 옛날 거 무너진 거 다시 이렇게 그때 실패했던 거 이번에 다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썼던 방법이 툭 나와요. 저도 모르게 툭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썼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 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밤이 새도록 한 마리 적은 거잖아요. 10년 동안. 이제는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죽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게 톡 튀어나와서, 아, 요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인간의 계산으로 머리가 픽픽 돌아가서 계산이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게 그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내 마음이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침대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분히 거하셔요. 그런데 내가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으면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성령이 일하는 걸 내가 안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가 밀어내는 모양이 돼요. 왜 성령님 내 안에 안 오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야 네가 밀어냈잖아 이거예요. 아, 언제 밀어냈어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불편해하고 나 그런 생각 싫어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네가 밀어내서 나간 거야. 그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죠? 개신교에 와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걸 보니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진중해서 들어보니까 농담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성령님 임하세요라고 기도하시는데 자기가 보기 성령님이 임했다가 나갔다가 임했다 임하세요를 모시고 그 다음에 또 평상시 할 때는 또 귀찮아요 좀 멀리 계세요 이러다가 또 주일날 뭐 임하세요 이러다가 이렇게 사시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성령이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늘 성령님의 침대와 같이 주님 언제든지 내 안에 거하세요. 이렇게 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자꾸 뭔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듣는 것 같다고.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웃으면서 맞아 막 그런 것 같아 이랬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매 순간 주님 앞에 연약한 자, 내 마음이 깨진 자가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왜요? 그때 얘기 안 하면 거의 다른 데는 안 들어가요. 웬만하면 뭘 얘기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내 방법이 더 좋죠. 꼭 이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깨지고 이럴 때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때 아멘, 순종할 마음이 조금 생기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실망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뭔 또 수고를 하란 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때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되 선생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들 나는 안 하겠어요.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죠. 내가 지금 얼마나 기운이 없구나.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게다가 기분도 안 좋고 얼마나 그런데 왜 나를 귀찮게 하세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차라리 한숨 자고 저녁에 다시 나올 때 그때 봅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가 그 낙심하는 그 순간 가장 연약한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 우리가 정말 내가 저는 이게 여러 가지로 막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렇구나. 또 깊은데 그러면 저 나름대로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예. 이집트처럼 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집트처럼. 예. 거 나오는 메시지며 뭐 너무 깊잖아요. 꼭 그렇게 이렇게 너무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주님은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리고 이렇게 내릴 때 위험성들 많거든요. 위험성 정말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삶을 주님께서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